안녕하세요, 황근태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료적인 집단에서 최고 경영자상을 하던 분이 임기를 마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과 없이 그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그동안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자기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우연히 자리를 맡게 되어 자리나 지키다 갑니다. 사고치지 않고. 뭐 이런 의미죠. 여러분, 무난한 사람을 채용해서 거둘 수 있는 최대 성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고를 치지 않는 겁니다. 무난하긴 하지만, 사고는 안 치지만 역으로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이죠. 개인도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 강점을 가진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배치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힘을 쏟으라 라는 것이 이 책 주제입니다. 강점을 발견한 사람은요, 성공에 접근한 사람입니다. 매일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사람은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째, 재능이 뭔지 강점이 뭔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강점은 재능, 지식,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후천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은 타고납니다. 강점의 여러 요소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바로 재능입니다. 재능이란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고, 감정, 행동의 반복되는 패턴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호기심이 강한 것, 어려움 속에서도 침착성을 유지하는 것,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점을 끄집어내는 것,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알아차리는 것, 고객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런 건 바로 재능입니다.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 재능입니다. 이 재능을 영업에 도입해 성과를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은 큰 강점입니다. 이를 위해 상품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판매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둘째, 내가 가진 재능을 알아내야 합니다. 숨겨진 자기 재능을 발견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한 발 물러나 꾸준히 나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우연히 거둔 작은 성공,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 그 안에 재능이 숨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상하게 끌린다든지, 하늘을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든지, 늘 그 같은 일을 동경한다든지, 그 일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든지, 이런 것이요,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늘 자기 신에 숨겨진 재능에 관심을 갖고 일상 속에서 한 걸음 빠져나와 나 자신을 관찰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재능을 찾는 방법입니다. 셋째, 재능을 찾았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신의 강점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또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자리라면 사양해야 합니다. 예전에 노벨상을 탄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연골입니다. 연구 개발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수줍음을 많이 타죠. 그는요, 연구를 위해서 승진을 사양합니다. 왜? 승진을 하게 되면 연구보다는 사람 관리하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하는데 자신은 그 방면에 취미도 재능도 없다는 것이 이유죠. 그 사람은요, 자기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방면에 힘을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이죠. 분명히 자신이 할 일이 아니고 잘할 자신도 없지만 체면 때문에 높은 자리가 좋아 그 자리를 수락하잖아요. 그럼 그것은요, 그 개인에게도 그 조직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재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를 찾고 그 강점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 강점을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달라요.
일하는 방법, 성과 내는 방법,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 시간 관리 방법 다 다릅니다. 재능을 좀 더 생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강점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혼자서 일을 할 때 성과를 냅니다. 혼자서는 게으르지만 팀을 이뤄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팀으로 묶어서 일을 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데드라인에 쫓길 때 성과가 납니다. 이런 사람은 데드라인에 쫓기게끔 자신을 구속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과를 내는 것, 이게 바로 강점 혁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부하 직원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나요? 부하 직원의 단점을 보느라 혹시 그들의 장점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의 재능을 10분 활용해 성과로 연결하고 있나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세요. 장점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고 그것에 맞는 자리에 배치하고 회사의 성과로 연결하는 것. 이게 바로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고맙습니다.